지역, 환경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학교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2018 충북형 초록학교.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가 울타리를 넘어 초록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초록학교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본격적으로 실천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환경교육체험센터를 실시 설계하는 등 적극적인 시범 추진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다가올 2022년까지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학생들이 자연의 품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록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 충청북도교육청은 초록학교 만들기 실천활동 범주를 세세하게 규정하여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사업에도 실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와 닿아야 할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학교의 영역별로 교육과정, 시설 공간, 정책 사업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환경의 여러 분야별로 이를테면 물, 에너지, 자원순환 등등에서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매트릭스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개의 실천 유형들을 도출했고 이대로 해보면 학교가 어느 분야를 잘하고 어느 분야를 좀 덜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환경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이호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간, 학생들도 제대로 집중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수업의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소비자도 있죠. 소비자, 그다음 매자가 있다. 미호중학교 홍광민 선생님은 환경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늪지? 늪지 하면 생각나는 곳 있어? 우리나라에 늪지? 2017년 충청북도 학교 환경교육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 내 학교 자체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나 환경교육 교재 활용 시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호중학교는 평소 소홀하기 쉬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담쟁이 화단을 꾸밀 예정인데요. 페트병을 캔버스 삼아 개성 넘치는 그림까지 그려넣는 학생들. 3355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함께 페트병 캔버스에 색을 입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죠. 저희는 지금 숲 생태계를 그리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폭포라는 비생물적과 생물적인 햇빛과 물과 공기를 그리고 물고기와 미꾸라지를 그려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은 알지 못했던 생태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이 학생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쓰임을 얻는 순간. 네, 저희는 하천 들판. 여기 하천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조별로 완성한 페트병 캔버스는 초록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학교 내 삭막했던 콘크리트 벽면이 학생들의 희망과 정성을 품고 초록 담쟁이 벽으로 새롭게 완성될 겁니다. 이곳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담쟁이 화단입니다. 싱그럽게 자라는 담쟁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앞으로 심은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풍성하게 자라면 녹색 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이 푸르른 이 담쟁이를 보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가 심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아이들은 밖에서 맘 편히 뛰어놀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실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힘을 합쳐 공기청정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환풍기와 자동차 필터를 이용해서 교실 안에 깨끗한 공기를 책임질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면서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이고 환경의 중요성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에어컨 필터이고 그리고 이거는 환풍기예요. 공기가 여기 뒤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 필터를 거쳐서 정화가 돼서 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불이 초록 색깔인데 저희가 이 공기청정기 네 대를 다 만들어서 가동을 해서 저 불이 그 조음을 나타내는 파랑 색깔로 변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건강하고 깨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호중학교. 특히 미호중학교 교실 한쪽에는 학생들이 애정어린 관심으로 키우는 싱그러운 꽃화분이 있는데요. 미호중학교 학생들은 화분에 물을 주는 방법부터 남다릅니다. 학생들이 직접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페트 물받침대. 이 페트 물받침대만 있으면 소중한 물을 낭비하는 일도 없고 화분 받침대도 필요 없기 때문에 손쉽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미호중학교 학생들의 번뜩이는 재치와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합니다. 환경교육에 앞장서는 미호중학교의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학생들 주도하에 우유팩을 직접 모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우유팩을 모으기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재질이 최고급 천연 펄크인데 이게 폐지와 함께 버려지면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깝고 이걸 학교에서 모아가지고 버리면은 상점도 주고 나중에 휴지도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버려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초록 학교인데 이렇게 버려지는 우유팩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고급 휴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이렇게 실천을 해가지고 환경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전교생들이 우유팩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미호중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이제는 선생님들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흐뭇한데요. 미호중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들이 초록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록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이번에는 교실이 아니라 텃밭에서 학생들과 마주쳤는데요. 상추를 따는 손끝이 아주 야무지죠? 이거를 저희 손으로 직접 길러서 그 농약도 안 치고 그래서 되게 뭔가 뿌듯하고 이걸 집에서 먹을 때 되게 한 장 한 장 먹는 게 느낌이 새롭고 좋았어요. 학생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정성껏 재배한 쌈채소는 미호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워낙에 초록학교에 선정되기 전부터 환경선생님 중심으로 인디에코 동아리가 워낙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초록학교가 되니까 해주시는 지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텃밭에 들어가는 씨앗도 뭐 필요한 거름도 많이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하고 흙고르기부터 비닐 씌우기 그리고 상추 이런 것들 심어서 각각의 아이들이 이걸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체험이 아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구나를 아주 몸소 느끼고 있어요. 직접 수확을 해서 그런지 뭐 시장에서 산 것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이 되어주고 있는 미호중학교의 고마운 텃밭.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또 한 번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록학교를 만들기 위해 화초 기르기와 공기청정기를 제작하고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회색벽에는 학생들처럼 싱그러운 담쟁이들이 녹색벽을 만들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고 각 교실에서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 우유팩을 수거하는 등 환경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늘 환경을 알게 하고 접하게 하며 아는 것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초록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환경을 위한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 미호중학교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초록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속내산 국립공원 내 법주사에서부터 새심정 휴게소까지 이어진 특별한 산책로 새조길. 최근 새롭게 조성된 새조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코스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아주 특별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은중학교 학생들인데요. 교실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이곳 새조길을 찾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야외 수업이라도 나온 걸까요? 생물 다양성 탐사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새조길로 생태 모니터링을 나온 보은중학교 학생들. 새조길을 걸으면서 생태 모니터링을 하는 학생들의 눈길이 정말 바빠 보이는데요. 길을 걷다 멈춰서서 식물들의 사진을 찍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검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모야모란 어플인데 여기에 이제 식물을 찍어서 올리면 전문가가 식물을 확인한 다음에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기술력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보은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은 모야모라는 식물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식물 생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생태 탐사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발견한 식물의 사진을 찍고 그 식물을 발견한 위치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학생들. 오늘도 보은중학교 학생들은 자연의 흐름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환경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생태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식물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겠죠?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새조길을 걸으며 생태 탐사에 나섰던 보은중학교 학생들이 이번에는 보청천으로 향했습니다. 보은중학교 수질환경 동아리 학생들은 보은 읍내를 관통하는 이곳 보청천의 수질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매월 두 차례씩 수질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보청천의 수질을 감시하고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탁도 측정을 위해 보청천의 물을 채취하면서 본격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탁도 센서는 담수나 바닷물의 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물의 투명도 측정을 위해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탁도 측정이 한창이라면 이곳에서는 COD 함량,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 함량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학생들이 직접 체크가 가능한데요. 채취한 보청천의 물에 시험액을 주입한 후 색상 카드와 비교하며 올바른 농도를 찾아 수질 오염 정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DO, COD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청천 수질 측정 모니터링 일지를 빠짐없이 작성하는 보은중학교 수질환경 보호동아리 학생들. 깨끗한 보청천을 위해 앞으로도 보은중학교 수질환경 보호동아리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새조길에서는 생태 모니터링을, 보청천에서는 수질 측정과 정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보은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수업은 교실에서도 계속됩니다. 저번에 대관 한번 맡았어. 큰 흙덩어리 건조했다가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수경 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 LED 수경 재배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 식물들은 보통 광합성을 할 때 우리가 빨주노초파나 뭐 여러 가지 빛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지만 그 중에서 적색이나 청색일 때 가장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적색하고 청색 빛으로 식물한테 빛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물을 계속 순환시켜 가지고 물만 가지고도 식물을 기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교실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남자 학생들이 보통은 이런 그 식물을 저 교실에서 직접 재배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좀 첨단 기술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록학교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아리가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은중학교. 보은중학교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몸소 느끼며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동아리는요, 일단 환경과 이제 수질을 좀 아끼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동아리인데요. 환경 동아리로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보청천에 이제 수질 검사대에 나가서 이제 우리의 보청천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니면 오염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환경 그 생태 조사나 이렇게 쓰레기 집기 등의 그 봉사 등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보청천 수질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보은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 환경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환경과 생태에 관한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생들 덕분에 학교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지역 사회에까지 미래를 위한 초록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초록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하나 되고 있는 반가운 변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의 가치와 환경의 중요성을 배워나가고 있는 감물초등학교와 세종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학교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 3부에서 계속됩니다.